대전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는 유성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6월 중순부터 7월 4일까지 지역 피해자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남성이 55%, 여성이 45%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72%에 달했고 40대가 20%를 차지했습니다. 피해 지역은 유성구가 37%, 서구가 30%로 신도심 인구 밀집 지역 비중이 높았습니다.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이번 조사 이후 추가로 100명의 피해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여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